네, 안녕하세요. 더 테러 라이브 감독 김병우입니다. 저희 영화는 네, 라디오 스튜디오라는 한 장소에서 윤영화란 인물이 테러범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긴박감 넘치는 상황들을 담고 있습니다. 영화를 보시면서 네, 영화에서 던져준 어떤 그런 현장감, 긴박감들을 충분히 즐기시면서 보신다면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기분은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보기엔 아직도 영화 자체가 아주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제 눈에 띄어서 아쉽기도 하고 또 영화에 대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사실은 더 앞서는 게 사실이고요. 일단 기분이 좋은 것도 사실이죠. 실은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에 대한 어떤 제 개인적인 신뢰도가 훨씬 높아졌던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연기를 잘 하시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에 임하는 태도 혹은 특히나 그 엄청난 그 연습량 대사를 준비하고 이 인물의 감정을 어떻게 표출을 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고 신뢰도 많이 갖고요. 또 이제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즐거웠던 부분이죠. 저로서도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이신데 그때 막 대결하는 구도로 된 건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영광이기도 하고 그렇죠.